예. 그런데 프린트물 좀더 보시죠. 프린트물의 18쪽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18쪽에 3다치사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먼저 보시면, 표의 첫째 줄에 9번 정비 예정구역, 10-1번 단계별 추진계획, 10-2번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되어 있고, 세 칸이죠. 첫 번째 칸 보시면, 이건 이제 인천시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인천시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인천에 시설홍망, 고무홍망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어느 곳에다가 정비 사업을 하겠다. 2016년부터 25년까지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하겠다. 150군데를 정해놓은 겁니다. 150군데를 정했으면, 근데 150군데가 한 방에 들어가 버리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그려보자고요. 인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를 한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한다. 여기서 적혀진 곳은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정비 사업하면 돈 된다. 그럴 때는 적혀진 곳들은 아주 불만이 클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50군데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근데 정비 사업하면 돈 된다. 그럴 때 150군데 중에서요. 먼저요. 동네가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나중에 할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 2016년에 한다고 나설 거잖아요. 그러면은 150군데, 예를 들어서 천세대 단지 150군데, 15만 가구를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전셋집을 15만 가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버릴 거며, 또 건축자재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차, 2차, 두 번째 칸이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서울에 강북 뉴타운, 미아 뉴타운,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6년부터 18년, 첫 3년 동안은 40개 가고, 다음 4개 내는 60개 가고, 다음 3개 내내 50개 가자. 그래서 좀 골고루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죠. 그러면 40군데가 다 2016년에 들어간다고 할 거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눠서 가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칸 나누는 거죠. 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B 재건축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다음에 P 도시환 주거환경은 2017년에 출발시켜라. 그다음에 Y Y 주거환경은 거기는 2018년에 출발시켜라라고 해서요. 40군데 각각마다 출발 시기, 여기가 이제 정식 출발이 되는 거죠. 정비 계획이 정식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 시기를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차역에 기차 시각표와 똑같다고요. 무슨 무슨 역이 있다고 치죠. 대표적으로 대전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전역에서 올라가는 기차, 내려가는 기차, 몇시몇 분에 몇호 출발하고 몇시몇 분에 몇호 출발한다. 그게 쭉 써져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시간표 없이 그냥 사람 모이는 대로 다 사람 안 모이면 그냥 기다려.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듯이 여기도 시간표를 정해놓고 출발하자고요.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에 세 번째 칸을 보시면 001, 전부 150개가 있다고요. 001, 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H 주거환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칸을 다 썼다고 하면 몇 줄이라고요? 150줄이 되는 거죠. 그 150줄 쭉 써놓은 게 그게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요.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줄, 첫 번째 칸 첫째 줄, 인천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한다. 첫 번째 칸 첫째 줄 뭐라고 하고요? 정비 예정구역. 두 번째 칸 첫째 줄 1차, 2차, 3차, 즉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가자. 첫째 줄 뭐라고 하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세 번째 칸 첫째 줄이요.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게 뭐고요? 첫째 줄 정비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그 150줄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관측은 빼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아니, 책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330쪽에 그러니까 큰 네모 1번 그러니까 2장에 큰 네모 1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330형 굵은 1번 수립권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은 그냥 넘어가시고 두째 줄 또는 시장 표시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괄호에 있는 기본계획 표시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표시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7번 보시죠. 그래서요. 지금 그러니까 굵은 1번 수립권자 동그라미 1번 앞에 왼쪽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쓰시죠. 무슨 무슨 시의 10년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모 세모 시 10년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 가평군에 무슨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많아서 시간표까지 세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의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짜리 계획 세우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첫째 줄 관청은 둘째 줄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그렇죠?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짜리 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기본계획의 내용 양과 1번 내용에 그 박스에 그쪽 제일 아래 9번의 동그라미 다음쪽 10번의 동그라미 두 가지가 핵심사항입니다. 앞쪽 330쪽 제일 아래 9번 그러니까 법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괄호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그렇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다음 쪽 10번. 그러니까 단계별 되세요.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계획 되세요. 추진계획 괄호에 있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되세요.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인천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한다. 뭐라고요? 9번. 정비 예정 구역.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가자. 그러니까 10번의 앞에 있는 내용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다음에요. 7번요.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10번의 뒤에 있는 것 정비계획 수립시기이죠. 이런 10년짜리 시간표를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보셨고요. 네, 나머지 기타 뭐 어찌고 저찌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넘어오셔서 334쪽이요. 334쪽에 네모 2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굵은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등, 양과 1번 정비구역 지정,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 괄호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양구 주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 표시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정비계획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위치. 이 정비사업을 할 위치. 정비사업을 구역을 네 글자 뭐라고 해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한다. 관청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오셔서 336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2번의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5번의 동그라미 아시고요. 2, 3, 5가 있습니다.
박스로 보면은 다음 쪽에 12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12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밖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또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30여 가지가 결정된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입니다. 앞쪽에요. 336 박스에 2번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및 면적. 3번 도시공계획시설 표시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5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이상들이 이쪽의 초점입니다. 7번 보시죠. 정비 사업을 합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요. 첫 번째 계획, 정비구역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고. 다음에 두 번째요.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여기 시설이 엉망이네, 주차장이 없네, 건물이 낡았네, 사진 찍어놓은 게 계획이에요? 아니죠.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계획인 거죠. 그래서 계획,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집어넣고 어떤 건물을 집어넣겠다 하는 게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시설을 집어넣겠다, 또 건축물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이죠. 시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두 개를 넣고 중학교 하나를 넣고, 그러니까 문화센터 하나를 넣는다, 그러니까 등등등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복잡하지만 비교해서 아시자고요. 사업 시행 계획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 엉망, 건물 엉망.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도 시설, 건축물. 여기도 시설,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을 찾아봐도 뭐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져 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설계도라고요. 설계도니까 이 정해진 설계도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면이 정해지고 도면 그대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초등학교 두 개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초등학교 두 개 중에 하나, 여기 개나리 초등학교는 여기다 만드는데 전체 면적은 얼마로 하고 몇 학급이고 병설 유치원은 두는지 안 두는지 운동장은 인조 잔디인지 모래로 깔아놓는지, 그다음에 조리실은 어디다 두고 몇 제곱미터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스탠드는 두는지 안 두는지 담장을 쳐서 막아놓을 건지 담장을 열어서 밤에 주민들 주차장으로 쓸 건지 등등등 세부적인 도면이 정해지는 거고, 그 도면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이, 이 도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권은 뒤에 이제 또 내용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 환권 계획은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학교는 개인에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손대는 거 아니고, 여기다 이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 땅은 누구한테 주고, 요 아파트는 누구한테 준다, 그것만 쓰는 게 환권 계획이라고요. 도면이 정해지면 도면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설계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에서요, 건폐율도, 그러니까 용도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있는데,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뭐 나중에는 익숙해지겠습니다만, 근대, 이은대 중에서 용적률은 뭐예요? 이은대라고요. 이은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광시군이 정하는데 용적률 예를 들어서 300%를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만 제곱미터면 3배니까 3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닥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를 지을 거냐고요. 그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3만까지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00 제곱미터로 100채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100 제곱미터로 300채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양은 어떻게 하고 3베이, 4베이가 어찌고 저찌고 그런 도면이 다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A,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렇게 A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 계속 내비두면 돼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얼척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갖고 그걸 어디다가 써먹어요? 팔리지도 않는 걸. 그런 거 안 되죠. 이렇게 짓자. 아니면 그러니까 150제곱미터짜리도 나눠서 어떻게 좀 짓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먼저 이게 한 30평 언저리, 100평 언저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용적률 1%가 커지면은 용적률이 좀 커지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커지는 거고 또 아니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커지는 겁니다. 용적률 갖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지금은 관측은 초점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갖고 그 토지 소유자들은 용적률이 많이 나오길 원하고 관청에서는 또 마음대로 줄 수는 없고 그런 겁니다. 음마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예, 뭐 이 동네는 또 가까우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지역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물어봐도 음마 아파트는 다 들어보셨대요. 친구 있어요? 거기 살아요? 친척분 살아요? 근데 안 살아요. 모르는데 음마 아파트는 다 들어보셨어요.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었어요. 그냥 15년 동안 어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음마 아파트가 빠진 적이 없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거죠. 뭐 같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같고요. 음마아파트 주민들 300%는 나와야지. 서울시 택도문수리 그러니까 220%. 이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폭 양보를 한다. 290%. 택도문수리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230%. 진짜 그럴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초 280%. 안 돼 안 돼. 235%. 이씨 다시 290%. 이씨 230%. 엥 300%. 엥 220%. 아 이거 갖고 15년이요. 이거 갖고 15년이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니까 뭐 이렇게 국민사람 전부 다가 알게 된 거죠. 음마아파트요. 용적률 1%가 5년 전 가격으로 3천만 원이에요. 한 집에 3천만 원.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는 용적률 1%가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천세대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용적률 1%면 5천만 원에 천세대니까 500억이죠. 500억입니다. 5천만 원에 천세대면 500억 맞나요? 500억 맞죠? 네, 500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면 5천억이라고요. 주인들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은 내년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인심 팍 쓰고 300% 해주고 나중에 선거 때 투표 좀 받으면 돼요. 그 동네에 300%로 지었다가는 그 동네에 그렇게 아파트가 높아지면은 많은 사람 오게 되고 차가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 마비되잖아요. 도시관리에서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줄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더 많은 걸 원하시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죠. 언젠가 모릅니다. 뭐 언젠가요? 언제 될지 모르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닥들이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라고요. 정비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단지를 만든다. 큰 그림이 정비계획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절차.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아시면 돼요. 볼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쭉 넘어오셔서 3, 4, 3. 그러니까 3장 안전진단 있는데 안전진단은 지금은 초점 아니고 너무 오셔서 이제 추진위원회까지 가도록 하시죠. 어디로 가냐면 중간을 많이 넘긴 하는데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걸려있어요. 핵심적인 것부터 보시자고요. 361로 갑니다. 361이요. 들분 보시죠. 정비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가 정해졌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로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을 가게 한 거라고요. 먼저 보시면 361쪽에 네모 02번 그러니까 파란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비구역 보이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보이세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그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에 작은 1번
추진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표시요. 5명 이상 추진회 위원. 작은 2번, 추진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규정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셨던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섯 줄과 박스에 있는 세 줄, 여덟 줄 중요하거든요. 그 여덟 줄 전체를 빠짐없이 칠판에 다 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줄을 빠짐없이 칠판에 다 쓴다고요. 여러분 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쓸 필요 없고요. 추진위원회 여덟 줄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고요. 칠판요. 지금 제가 뺀 거 있어요? 없죠. 여덟 줄 빠짐없이 다 썼다고요. 겁니다. 따라서 그 동그라미 1번 그 언저리에다가 크게 쓰시고요. 정오과추 쓰시고요. 정오과추.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회 승인을 받는다. 정오과추 정오과추 과추 과추 깡충 깡충 정오의 깡충 정오의 깡충이라고요. 여덟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여덟 번 나왔다고요. 정오의 깡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 가기 전에 우선 또 하나를 보실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정오의 깡충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받는데요. 과반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에 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내용을 쓰시는데 그 뭐 아무튼 마땅한 데다가 그러니까 그 파란 네모 2번 그 위에 약간 빈자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361쪽 제일 위나 361쪽 제일 아래에다가 다음을 쓰자고요. 우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쓸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비법 총수 요건에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이게 쓰시고 그 다음에 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사람 수 2분의 1 이상 자주 있어요. 도시정비법에서도 면적 2분의 1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쪽수에는 2분의 1 이상은 없고 과반만 있다고요. 일단 써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예전에는 2분의 1 이상이 있었어요. 2분의 1 이상. 7번 여기 보시면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50,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합쳐서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 이상 그러면 그 숫자만 돼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면 2분의 1이 채워졌어요? 50이면 됐죠. 찬성 50, 반대 50이라고요. 그러면 2분의 1 됐으니까 여기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50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 니네도 50 우리도 50 어떻게 가? 못 가.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법이 그렇지롱 찌롱 하면서 밀고 간다고요. 이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세상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커지니까 이제는 반을 넘어야 된다. 즉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그러니까 51대 49가 되어야죠. 그래서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을 넘어야 된다. 정비법은 계속 다 과반이에요. 사람 수 요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다음에 그러면 아이고 조합 그냥 가지 뭘 귀찮게 저런 걸 해놨어.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면 조합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자고요. 지금 여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사람 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그럼 100명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100명 가운데 여기 추진의 과반이니까 51명 도장은 받은 거죠. 뒤에서 볼 때 곧 보겠습니다만 조합을 만들려면 75명 도장과 면적 요건을 더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던 때가 있었다고요. 이거 없이 75명 도장을 받아보자. 만들어보자.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내부에서 싸움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중에 별 흉악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흉악한 싸움 중에도 한 세 배 더 흉악한 모습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동네가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왜요? 땅 가진 사람하고 건물 가진 사람 생각이 같아요? 이익이 다르죠? 땅 중에서도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건물 중에서도 상가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서로 내부에서 싸우기만 하지 그러니까 관계만 안 좋아지지 조합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두 개 한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두 개 한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둬서 우리 동네 사업할까 말까 조합 만들까 말까 조합은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이제 뭐랄까 어느 쪽이 이제 추진위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1명 도장을 받았는데 이 5명이 그러니까 위원이죠. 5명이 위원 명찰을 갖고 있고 나머지 95명은 아직은 조합은 아니죠. 위원도 아니고요. 95명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 이분들이 여기서 싸우지 말자고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이니까 그 다음 이제 조합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합장을 뽑을 때 그냥 사람들하고 잘 아까 그 뭐 별로 인사 나눈 적도 없는 그냥 어느 아파트 주인 한 명이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추진위원으로 사람들 계속 만나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뭐 그다음에 명절 때마다 인사하고 하던 위원이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위원이 조합장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이것까지 생각하고 위원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니까 조합을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불철주야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그림 그대로요. 지금 현재 51명 도장은 받았죠. 75명 도장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로 하면 플러스 24 도장을 더 받아야 75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소유자끼리 서로 싸우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 다섯 명한테 얘기만 하면 되죠. 큰 땅 가진 사람들. 에헤이 우리 뜻은 이려. 이거 받으면 도장 찍어주고 아니면 안 찍어줄 테요. 작은 땅 가진 사람. 우리는 이런 걸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도장 찍어줄 거다. 상가 가진 사람. 우리는 월 임대료가 중요한데 이거 한다고 해서 곡식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무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다섯 명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섯 명이 밤새서 토론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이 24명 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지 가장 좋은 게 어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우리 동네에서 75명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게 가장 75명 도장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안을 만들어내서 이제 올려서 조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끼리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로 다섯 명 위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가야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속도가 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조합 설립 추진이죠. 조합을 만드는 게 주일이고 조합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363쪽에 양괄호 4번 추진위원회의 운영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3번이요. 큰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그죠?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여기서 끝나고 새로 조합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승계한다. 이어집니다.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권리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그 자판기 사놓은 거, 프린터기 사놓은 거, 컴퓨터 사놓은 거 그대로 다 어디로 간다고요? 조합 소유가 되는 거고
의무,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짜장면집 외상값이죠. 그러니까 짜장면집 외상값.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으니까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쪽 조합왔는데 아, 추진해. 엊그저께 해산했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떼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은 왜 이렇게 탕수육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만 먹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겠죠. 다 이어지는 겁니다. 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와서요. 그 365쪽에 그 굵은 2번, 파란 2번 조합 설립이 있습니다. 그 조합 설립 의무,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의무, 그 동그라미 1번 그 시장구수성, 토지도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중소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되죠.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7번 보시죠. 아까 보셨던 이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거예요. 시장 군수, 주공, 또 지정 개발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20인 미만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줄여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동의 요건 보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가세요. 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표시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 중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박스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 동의 요건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기억반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 본문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서 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 표시요. 각 동 괄호 넘어서 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괄호 넘어서 와 그 다음에 사선 그고요.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표시요.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각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니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있으니까 뭐 바로 앞뒤 쪽으로 구분돼 이렇게 쪽수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체 사람 100명 재건축도 100명 있다고 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몇 명이요? 그러니까 정호의 깡충 51명 도장을 받았다고요. 이제 조합을 가는데 그러니까 조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쪽수 4분의 3 그다음에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 경우에는 이제 각 동마다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보면 단지 전체 쪽수 4분의 3 그러니까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쪽수라면 75명 여기도 4분의 3이니까 100명으로 치면 75명이죠. 그래서 총수는 결국 같습니다. 100명 중에 51명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75명의 동의는 있어야 되고 재개발은 그러니까 찌그만 땅 가진 사람이 많이 참여해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적 2분의 1만 돼도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그러니까 뭐 그 분수를 바꾸면 4분의 2가 되잖아요. 4분의 2만 돼도 되고 재건축은 4분의 3, 면적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발법에 잠깐 보셨듯이 이제 이걸로 말씀드려보죠.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4분의 2가 더 귀찮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그러니까 면적 2분의 1, 얘는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우선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총수 재개발에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두 군데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시자고요. 재개발에서 지금 어느 동네 재개발에서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단지 사람 수 전체 몇 명이고 전체 면적 얼마가 된다. 뭐 땅 면적, 아파트 바닥 면적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총수의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여기에는 도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면적 2분의 1이니까 여기에는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저 재개발을 앞둔 곳에서 그러니까 땅으로 보자고요. A가 만 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천 제곱미터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A가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가 4분의 3, 2분의 1 분수가 두 개가 있다는 게 두 군데에 올라간다는 뜻이라고요. A가 동의를 썼으니까 이 전체 여기가 지금 1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A 한 표 올라가는 거죠. 한 표 올라가고 A는 얼마만큼을 갖고 있다고요? 만 제곱미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 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가 동의서를 썼습니다. B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B 한 표 올라가고 그 다음에 B는 몇 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천 제곱미터 갖고 있으니까 면적 중에서 천 제곱미터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장 찍으면 총수 중에 한 표 면적분에 해당하는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쪽수로 4분의 3도 채워야 되고 전체 면적의 2분의 1도 채워야 되고 그 정도 되어야 조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쪽수는 크든 작든 똑같이 한 표이죠. 즉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리는 게 쪽수입니다. 아,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게 총수이죠. 근데 여기 면적 와서는 그러니까 큰 땅 간 사람이 땅땅거리는 거죠. 나 도장 찍었어. 너네들 10명 합쳐야 내 도장 하나하고 같아. 그런 거죠. 큰 땅 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이고 작은 땅 간 사람도 땅땅거릴 수 있는 게 쪽수이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들, 작은 땅 가진 사람들 뜻을 골고루 반영해서 조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법 시간이 아니라 공법 시간이죠. 민법에서는 강제가 돼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일 때는 그러니까 4분의 4일 거라고요. 4분의 4, 100%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쪽수 요건은 4분의 3 같지만 재건축은 4분의 3. 그러니까 여기 민법에 더 가까운 거죠. 재건축이 민법 쪽 보니까 민법에 가깝게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지금 얘기는 좀 약간 귀찮을 수 있지만 그냥 숫자로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중에 이것저것 내용들이 따지게 가닥이 잡히시면 당연히 이쪽이 숫자가 더 많아야지. 민법 쪽 보니까 민법으로만 가면 100%. 여기는 민법 쪽 보니까 75%. 여기는 공익사업 쪽 보니까 50%만 돼도 된다. 면적 요건에 그러한 차이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51명에서 요 도장까지를 받아야 조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오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와서요. 370쪽이요. 370쪽 제일 아래 양괄호 4번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법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깐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19쪽에 3-7 조합원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행자에서 조합, 재개발, 소유자 갈 수 있다. 주그, 얘는 주그도 조합이 없다고요. 3-7 표가 옆으로 네 칸이죠.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넷째 줄 조합이 없다고요. 세 번째 칸,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였고 이제 3과 1은 지금 좀 전에 보셨던 4분의 3, 2분의 1을 얘기한 거고요. 그 아래 강제가입입니다. 네 번째 칸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고 밖은 빼고 주택단지 안에서 4분의 3, 4분의 3을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는 동의자만 조합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에 370쪽 젤 아래 책에 370쪽 젤 아래요. 양괄호 4번 조합원의 자격 있습니다. 거기다 다음을 먼저 쓰고 시작하시자고요. 조합원 그 뭐 많지 않습니다. 두 줄이니까요. 재개발 강제가입 재건축 동의자만 누가 조합원이 되냐? 재개발은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쓰자고요. 써놓고 이건 꼭 아주 처음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재개발은 시작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시작했다고요. 공익사업이고 이 중에 몇몇 사람이 내비두고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강제가입 시켜서 강제환권, 강제철거 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민법쪽보로 시작했다고요. 민법쪽보니까 민법에서는 강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조합원이라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동의자만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80명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한 20명 그 아파트 가구 수는 내비두고요? 아니죠. 이제 조합에서 강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돈 주고 뺏어서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민법 좋고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다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을.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토지등 소유자 가운데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 강제가입이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고 쓰면 좋을 건데 그렇게 써놓지를 않고 있다고요. 보시자고요. 370조 젤 아래 동그라미 1번 양궐 4번의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 보세요. 조합원 첫 번째 괄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쪽이요. 제일 위에 은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 우선은 괄호 빼고 읽어야죠. 괄호 넘어와서 로하되 표시요. 로하되 괄호 넘어와서 첫째 줄 끝에 로하되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그러면 지금 괄호 두 개를 빼고 읽으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뻔한 건데 괄호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말이 어수선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괄호 빼고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찬성 반대 관계 없이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괄호에 즉 371쪽 제일 윗줄 괄호에 토지 등 소유자의 괄호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 제일 윗줄이죠.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보세요.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보자고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강제 가입된다. 그런데 과로 재건축은 아니지롱.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재건축은 누구만 조합원이라고요? 아,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고 이것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즘 설립인가 요건의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조합이냐 차이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조합 운영에 이러저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참 또 나중에 보시자고요. 지금 큰 맥을 잡기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 아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넘어가셔서요.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381. 그러니까 381을 보시죠. 근데 네, 여기는 또 아무튼 법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장 넘어가세요. 383. 383 젤 아래 양괄호 3번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그렇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의 동그라미 박스에 작은 1번 동그라미 작은 2번 동그라미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작은 9번 동그라미 세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고요.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겠다.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번에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표시요. 건축계획.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여기 있는 건축과 여기 있는 건축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몇 평짜리 몇 채 짓는지를 정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라고요. 다시 앞쪽 오셔서 383쪽에 앞쪽 383쪽에 그러니까 1번 토지용 계획 그렇죠? 토지용 계획 괄호에 있는 건축물 배치 계획 그렇죠? 건축물 배치 계획 전체 이동네를 어떻게 짜고 2번 정비 기반시설 그렇죠? 정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거였죠. 아까 얘기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정비구역 들어가고 어떤 시설 어떻게 짓는다 어떤 건물 어떻게 짓는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계도에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시설 어떻게 집어넣고 어떤 건축물 어떻게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건데 글자로만 보면 여기에 있는 시설과 여기 있는 시설, 여기 있는 건축물, 여기 있는 건축물 글자 왔다 갔다 비교해도 큰 차이 없어요. 글자로만 갖고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을 넣는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 아파트 바닥 면적은 3만 제곱미터까지 한다 몇 평짜리 몇 채로 할지 등이 정해지는 거죠. 됐고요. 이제 다음. 또 한참 넘어오십니다. 398. 사이사이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뭐 공법 한 85점 목표를 하실 때 보셔도 되고 공법 60점 목표는 지금 짚는 것만 잡고 계시 이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공법 60점은 가는 겁니다. 398쪽에 네모 5번 관리처분계획 등을 위해서 굵은 1번 분양공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얘는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한쪽 넘어와서 20쪽 프린트물 20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쪽에 3-9가 있어요. 그러니까 3-9가 있는데 그거 읽어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칠판이요. 그냥 칠판으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는데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멀리 떨어져서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칠판은 괜찮나요? 예. 이제 여기를 지우고 그냥 붙여서 하겠습니다. 뭐 그냥 놓고 가죠.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보자고요. 아까 여기 정비구역 때 그러니까 재개발 50명 몇 명이 있다고요?
100명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도에서 그러니까 정하는데 설마 옛날 집보다 더 집 채수를 작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높아지니까 훨씬 더 집 채수가 많아집니다. 훨씬 더 많겠지만 그냥 120채를 짓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분양처럼 받으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100명 조합원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동네 사업시행계 인가가 났습니다. 네,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업시행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고요.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이요.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 절차에 들어가니까 다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신청들 준비하세요. 누구한테 알려요? 100명에게 알리는 거죠. 100명에게 알립니다.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럼 가서 하나씩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땅값, 집값 평가를 해서 그 가격 순서대로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 95번쯤 되면 좋은 거 몇 개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80명이 한 개씩 신청을 했고 재개발 한 개씩 신청이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은 아니 나 이 기회에 지방에 내려갈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아니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에이씨 안 봐도 그러니까 또 던져 나갈 테요.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게 몇 개예요? 80개이죠.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개 중에서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몇 개 빼는 게 있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이나 건설회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에게 줄 때는 원가로 줘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을 하면 두 곱빼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나갈수록 좋은 거죠. 아 물론 이제 건설회사는 정해진 이익 받는 거고 또 이제 조합장도 뭐 정해진 보수만 받으면 되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원가대로 넘기는 거지만 여기는 일반 분양하면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합니다. 네, 80개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분양 설계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강아지 개짜, 여기는 삼계탕 개짜지만 분양 설계 전체 120개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것을 몇 개로 잡았다고요? 80개가 정해졌다는 거죠. 설계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면을 떠올리지만 설계 도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요? 내가 뭐 이제 어찌고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 물어봐요. 뭐 이렇게 이거 동의해 주시면 제가 한번 쭉 볼 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분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보험 설계사. 뭐 제가 이렇게 동의하시면 보험 가입 내용 쭉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실래요? 아, 뭐 동의합니다. 뭐 인증번호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쫙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암보험. 요거 있으면 넣으셔야지. 요즘 이게 큰 문제인데 요건 꼭 넣으셔야지. 그다음에 실비보험. 그거는 됐지만 아이 그래도 요 특이 하나 더 넣으면 더 안심이셔. 국민연금만 받고 사시려고 이게 이쪽 뭐니까 보험 쪽 연금도 어떻게 하나 하셔야지 뭘 설계해 준다고요? 보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라는 말이 뭔가를 어떻게 짜보겠다 뭐 그런 겁니다.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세운다고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3-10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환지계획 개발법 환지사업에서 환지계획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역시 3-10 프린트물에서 그 굵은 선 안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굵은 선 밖에 있는 제일 윗줄과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다섯 번째 칸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 쓰는 말들은 나중 문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뭘 거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쏘는 말이 귀찮을 뿐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종전 초그림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카메라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가고 한 번만 짚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종전에 A, B, C 등등이 있다고요.
지금 이제 건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 그림을 저 사람들에게 어디 어디 준다가 정해지는 거죠. 관리처분계획, 종전 환권이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죠. 종전에 A, B, C가 예전에 어디 어디 갖고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인 겁니다. A는 101번 땅,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명이 있었죠. B는 123번 땅, C는 135번 땅과 건물을 갖고 있었다.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를 준다. 이 동네 6개 블럭이요. 1, 2, 3, 4, 5, 6 블럭에서 A한테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 2, 3, 4, B에게는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101동 300주를 준다. 등등등.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어디 어디 갖고 있었지? 너한테 요거 이거 준다. 정해진 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요. 이게 거의 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전부 몇 채를 짓는다고요? 120채를 짓는 거죠. 120채를 짓는데 요걸로만 끝나는 듯 끝나려고 보니까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A, 좋아, 나는 요거 받는다. B, 나는 요거 받는다. 혹시 조합장 1,000원 빼먹는 건 없을까? 걱정되잖아요. 좀 전에 보셨듯이 조합원이 100명 중에서 몇 개 신청했다고요? 80개 신청했죠. 이 중에서 조합원이 80개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40개가 남아있고 일부는 공적 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해놔야 아 조합원이 빼먹는 거 없구나. 조합장이 빼먹는 거 없구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다고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 그것은 그냥 소련말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련말 우리가 아는 건 네 가지밖에 없죠. 소련말 뭐고요? 이노무스키. 그러니까 조노무스키.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 그 다음에 토스트 애플스키.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말 네 가지밖에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소련말 몇 개를 더 배우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프린트물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A, B, C가 어디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종, 뭐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붙어있어서 복잡해지니까 귀찮으니까 빼죠. 1번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에 명세, 자세히 밝힌 목록 및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은 전면 철거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소유권만 넘어가요? 기타 권리도 넘어가요? 기타 권리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다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2번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말고 그러니까 기타 권리 내역들. 그러니까 3번 종전 토지건축물에 그러니까 기타 권리 중에서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애통달통 원통하고 속 터지는 분들이 누구세요? 임차권자이죠. 임차권에 대해서는 문제 안 생기게 잘 써놓으라고요. 뭐 임차권 대표적인 예요. 또 마침 지금이 딱 10년 이네요. 2019년 딱 10년 전 2009년 1월 29일 그러니까 용산 남일당에서요. 그러니까 뭐 다섯 분 돌아가시고 경찰 한 명에서 여섯 분 돌아가셨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 이분이 직접 옥상에 가 계시진 않았지만 그때 용산 그 재개발 문제에서 용산 재개발에서 계속 얘기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 건물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B 임차인 들어갑니다. 임차인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침역집을 열었다고요. 그러니까 권리금 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8천만 원 거의 1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산과 같이 좀 사람들 많은 곳은 건물 주인들이 보증금 많이 받아서 통장에 넣어놔요? 월세를 많이 받아요? 월세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보증금, 그러니까 3천만 원,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250입니다. 6개월 됐어요. 이제 전화 연락 오기 시작해요. 이제 전화 와서 이제 그러니까 뭐 치킨도 배달하고 뭐 치킨 배달 때 이렇게 맥주도 통 이렇게 빈통 담아서 같이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 반대요. 나가랍니다. 나가는데 나가 뭐 그러니까 돈 주고 나가랍니다. 먼저 첫 번째 권리금 인정해 주나요? 안 해주죠. 인테리어 비용 들은 거 다 줘요? 아니죠. 건설회사 뭐라고 하고요? 이거 철거하는데 돈 들어요. 철거비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하세요. 한 푼도 안 주죠. 이건 드려야죠. 제가 당연히 드려야죠. 보증금 얼마나 주고요? 3천만 원 주고. 아이고 그동안 월세 비싼데 고생하셨네. 이제 월세 안 내셔도 되겠네. 이거 경사 났네. 좋으시네. 얼마 주고 나가래요? 3천만 원 주고 나가래요. 그 다음에 뭐 한 500만 원인가 더 줍니다. 3,500만 원 주고 나가래요. 3억 들여서 가게 열고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받는 건 당연히 부드러우니까 받는 거죠. 500만 원 받고 나오시겠어요? 애통달통할 일인 거죠. 그래서 워낙 이 갈등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눕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잘 써놓고 잘 달래라. 뭐 이제 얘기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런 말 조금만 더 보시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4번요. 그러니까 이 새 땅, 각각 땅, 새 아파트는 누구누가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그러니까 5번. 분양 예정. 그러니까 이 땅, 새 아파트, 분양 예정. 대지권 주물의 가격. 5번. 대지권 주물 가격. OX. 지금 표에서 지금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표의 세 번째 칸의 첫째 줄입니다. 5번 가격 X요.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산액 예정가이죠. 출판요. 아직 사업하기 전이라고요.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아직 삽도 안 됐죠. 삽도 안 됐고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마다 2년씩만 잡아도 6년 동안 지금 도면 작업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새 아파트 예정가, 추산액만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80개 신청했다. 아까 저기 썼듯이 여기는 강아지 개짜, 여기는 삼계탕 개짜 뭐고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저 40개 남은 게 있죠. 그 중에 공적인 목적도 있고 일반 분양부도 있고 그걸 합쳐서 보류지라고 하고요. 보류지는 개발법 환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업하는데 얼마쯤 들겠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서, 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와 시기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요. 종전권은 가격을 확정을 하고 철거에 들어가야죠. 다음에 아직 사업하기 전이라고요.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양 예정에 대해서는 가격은 정할 수가 없고 예정가, 추산액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끝나야 새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게 한 장 넘어와서 프린트물 한 장 넘어와서요. 한쪽 넘어와서 21쪽에 프린트물 21쪽에 제일 아래 3-13 청산금 여기 그러니까 그대로요. 종전가격 여기 C를 보죠. 그러니까 종전가격 3억 관리처분 여기서 3억 정해졌고 그 다음에 분양예정 추산액 그러니까 녹으면 2블럭 307호 받기로 했지 307호 5억요 5억 쯤 될 거려. 출판요. 계속 이 자리요. 지금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아직 사업하기 전입니다. 분양 예정 이 새 아파트 값이 정해져요. 예정가만 나와요. 예정가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억이 아니라 5억 쯤 될 걸인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때 결산을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고요? 9억이 확정되는 거죠. 몇몇 분들이요? 에이 선생님 여기다가 5억쯤 된다고 해놓고 아파트 비벼서 올리는데 2년 반 3년이면 되는데 그 아파트 값이 어떻게 9억이 된대요? 대부분 다 이래요. 이거 갖고 소송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3억 가진 사람이요. 신청했는데 아 그래서 나는 지금 적금 든 게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적금 이것저것 다 합치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1억 많이 적금을 들었나요? 아무튼 뭐 적금 다 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보험사 대출 받고 은행 뭐 대출 받아서 1억.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러니까 2억을 내면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네 해서 요 평수를 신청했다고요. 나중에 건설회사에서 내주는 게 얼마요? 9억이라고요. 내주는 게 아니라 확정하는 가격이.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리 뭐 물가가 뛰어도 그렇지 요즘 물가 별로 뛰지도 않는데 무슨 5억짜리라 니네들이 5억쯤 된다고 해놓고 왜 9억이라고 그래요? 9억이라고요. 그러면 참아요. 소송 들어가죠. 소송 들어갑니다. 100% 누가 이겨요? 다 건설회사 이기는 거죠. 5억쯤 될걸? 이라고 했지 5억이라고 안 했다고요. 100% 건설회사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3억에서 9억짜리가 되니까 6억을 내야 되죠. 근데 이걸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6억을 내지 못하겠다. 아니면 6억이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면 경산 안 내. 조합원에게 팔면 원가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반 분양을 하면은 20억도 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요.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분하고 한두 분하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종전 가격이 3억. 새 아파트 가격 확정된 게 9억.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6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콘크리트 값이 그렇다는 거고 아까 여기 보류지에 일반 분양분이 포함된다고요. 일반 분양분 다 팔아서 조합원들 나눠 가지는 게 그게 한 그러니까 플러스 16억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6억 내고 16억 받아가니까 얼마 받는 걸로 끝나게 되고요. 10억 받는 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얘기 여기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요거 하나요. 아직 사박이 전이니까 새 아파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소리 말이야 한두 번 소리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것을 책에 표시하시죠. 책 보시면 책에 399 죄송합니다. 399 제일 아래 굵은 3번 관리처분객 인가 등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정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시정 현장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고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400쪽 와서요. 400쪽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2번, 3번이 한 세트입니다. 2번, 3번 묶으시고 2번, 3번이 한 세트고 참 또 어떻게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6번을 왜 거기다 키워놨는지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5, 7, 8이 한 세트입니다. 5, 7, 8을 어떻게 좀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묶어보세요. 5, 7, 8이 한 세트입니다. 먼저 이제 표시하고 그다음에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1번 분양 설계 표시요. 1번 분양 설계 그러니까 2번 분양 대상자 표시요. 분양 대상자 주소민 3명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표시요. 분양 예정 대지도는 건축물의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추산액 위에다가 가격 X 쓰시고요. 가격이 아니라 예정가 추산액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 표시요.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에 그러니까 표시할 것까지는 아니고 넷째 줄 가번의 일반 분양분 등이 포함됩니다. 5번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표시요.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표시요. 가격 6번 정비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및 괄호 넘어서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표시요. 조합원 분담 규모와 분담 시기 7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표시요.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 8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면세 및 평가액. 8번 끝에다가 괄호 열고 임차권 쓰시고요. 세입자라는 표현 자체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9번은 기타사항입니다. 순서만 바뀌었고요. 7번 보시죠. 7번 보시면 지금 이 책 순서하고 붙여가면 죄송합니다. 1번 분양설계 120개 입주에서 80개 신청했다. 2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 많잖아요. 전화번호부 보신지 오래됐지만 전화번호부 보면 진짜 홍길동 많아요. 고길동 씨도 많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 헷갈리지 않게 주소를 써놓는 거죠. 3번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4번 보류지 일반 분양분을 포함한 보류지. 5번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왔다 갔다도 참 뛰어나요. 6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와 시기. 7번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 8번 그 중에서도 기타 권리 중에서 임차권 세입자별 권리 명세 및 평가액인 거죠. 그 뜻을 이거 지금 그래서요 결론이요. 됐어요. 이거 아셨으면 됐어요. 됐고 사박 2천이니까 새 아파트는 예전가밖에 안 나온다. 끝. 된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자 고생하셨고 예. 예 정비법의 핵심적인 것들은 보셨고 예, 다음에는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이 설명들을 줄이고 줄이면서 곁까지들을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을 보도록 할 거고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